네, 빅히트가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6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가 뭐 대충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6위 목요일에. 아, 이거 뜬금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거도 없이.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저 정수 밴드 네. 한번 맞췄다고 막 날리는 것 같다. 네. 네, 정수 베스트셀러 6위에 오를 빅히트 여러분도 그 올해 다섯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효진 연구원이 다음 주 저녁에 온다고요? 오늘 온 게 아니라 네. 어떤 분들이 지금 막 갑자기 김효진 보러 지금 오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오건영 팀장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상승장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리스크 다섯 가지, 아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난주 해결했고요. 나머지 해결했던가요? 두 가지 두 가지까지 해결했습니까? 예, 예. 네. 해결했다기보다는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나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또 아침마다 매주 이렇게 뵈니까 확실히 좋아요. 풍성하죠. 네.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 일단 상승장은 지금 상승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리스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리스크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걸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일단 가만 놔두면 호재가 많으니까 주가는 상승하고. 혹시라도 악재가 터지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런 생각인데 네. 이번에 이란 사태 딱 보셨을 때도 좀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주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네.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번에 이제 2년짜리 국채 금리가 있어요. 미국에. 네. 2년짜리 국채 금리가 1.47%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예. 지금 미국 기준금리 레벨이 미국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네. 1.5에서 1.75% 밴드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해놨는데 2년짜리 금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이란이 이제 뭐 폭격한다 했었을 때 네. 지난주 제가 방송하고 나서 폭격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2년짜리 국채 금리가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페드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니까 미리 내려가서 기다려야지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무슨 악재가 터질 때마다 언제든지 이제 페드가 지켜줄 거다. 그래서 악재 터지면 사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내가 조금만 시기열을 길게 가져가면 먹을 거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리스크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라는 거. 아. 이게 결국에는 재정 적자라는 거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된다. 네. 아니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정 적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장기로 국채를 빨아들였는데 이게 결국은 끝단까지 가가지고 레포 시장,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네. 지금이야 단기로 돈을 확 채워넣어가지고 이걸 메워줬지만 만약에 지금도 굉장히 버겁지만 만약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난다면 이때는 레포 시장에서 더욱더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견디기가 어려우면 네. 매일매일 그 엄청난 규모를 갖다가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나중에는 이제 급기야 양적 완화까지 이제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첫 번째 좀 드렸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무역 적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재정 적자하고 연결이 되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중국은 미국하고 미국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분쟁을 벌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도 보시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이렇게 화사하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 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까지는 이제 페이즈 1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 진행돼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즈 1이요? 아니, 첫 번째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페이즈 1이 끝난 1국면이 지나간 뭐 2단계 무역 협상한다, 3단계 무역 협상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페이즈기라고 합니까? 아, 페이즈라고 해서 이제 국면. 페이즈. 예. 아, 몰랐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 있는군요. 네. 아니 뭐 아주 유학파 아닙니까? 아주 알려줘요. 페이즈 1국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국면이 지나고 이제 2국면 아니냐. 이제 여기서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페이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미국하고 미중. 저 알파벳 저 단어를 보는 순간 좀 부끄러워요. 아, 저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아, 페이즈.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아니. 발음이 항상 문제죠. 귀가 엉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자체도 좀 심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외에도 미국이 이제 인도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제 분쟁을 좀 벌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 4, 5, 6번을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네. 되는데 아, 솔직히 이제 저도 이게 지난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아, 이게 참 쉽지 않다. 또 뭐 여섯 가지 한다면서 첫 번째에서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니까 네네네. 저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해서 오늘 어떻게든 끝내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좀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미국의 성장이라는 걸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 1, 2번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는 미국은 국채 발행을 늘렸잖아요.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얘기는 국채라는 건요. 예를 들어 10년 국채는 결국엔 10년 후에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무슨 돈으로 갚냐. 결국에는 그때 그 10년 후 세대들이 내야 되는 세금으로 그 국채를 갚겠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해서 지금 재정 지출을 한다는 얘기는요. 미래 세대의 소득을 땡겨가지고 미래 세대의 세금을 땡겨가지고 지금 질러버린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을 강화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부가 다른 나라로 부가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거죠. 이건 뒤집어 말하면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럼 미국이 제가 딱 서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조금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미래 세대에 있는 부를 가져오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부를 가져와서 여기서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활활 타오르게 되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머징 국가 같은 다른 나라 대비해 가지고 미국은요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별적으로 미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이 미국으로 쏠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머징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럼 이머징에 있는 통화를 팔고 그런 다음에 달러를 사서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의 성장은 자본까지 모여드니까 더 강하게 타오르게 되는데 네. 이머징 국가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머징 국가는 성장도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양쪽에 있는 성장률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달러 강세가 쉽게 풀리질 않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게 돼요.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에도 달러 강세가 전혀 풀려나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달러 강세라는 건요. 이머징 국가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안 좋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자금을 조달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원시 자본이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이머징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자금력이 약하다 보니까 무언가 투자를 할 때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러면 돈을 가장 많이 빌려주는 그런 자본력이 있는 플레이어가 누구냐? 결국엔 미국 금융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럼 미국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줄 땐 보통 달러 자금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럼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돈을 갖다 빌려온 겁니다. 네. 한 100달러를 빌려와요. 그럼 1달러에 1,000원씩 해서 100달러를 빌려온 다음에 이 돈을 갖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걸 원화로 환전합니다. 그럼 100원씩 1,000불이면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빌딩을 사는 거죠. 한국에서. 물론 10만 원으로 빌딩 사기는 어렵지만 사례를 들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이제 그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고 성장이 미국 쪽으로 쏠리면서 네. 이머징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쩔어버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너네 이제 돈 좀 갚아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머징에 있는 국가들, 이머징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데 그 상황에서 돈을 갚아야 됩니다. 네. 근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이 뭘로 빌린 거냐면 달러로 빌린 돈이잖아요. 네. 그럼 달러로 빌린 돈인데 지금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1달러에 1,000원 할 때 빌려올 때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갚아야 될 땐 지금 1달러에 2,00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100달러를 갚더라도 똑같은 100달러를 갚더라도 달러당 2,000원씩 쳐서 두 배의 원화 금액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 강세라는 건요. 네. 이머징의 부채 부담이 앉은 자리에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달러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의 부채 부담 증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붙입니다.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이머징의 성장 둔화라고 볼 수 있고요. 달러 강세라는 거는 이머징의 부채 부담 강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머징으로만 딱 떼서 정리를 하면은 이머징은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머징 국가들 조합이라고 한번 보죠. 네. 이머징 국가들은 미치겠다는 거죠. 아, 이게 저기 성장도 안 나오는데 부채 부담도 증가했으니까 어떡하지? 이러면 이머징 국가들끼리 사이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라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요. 자국 통화 가치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수출을 하면서 저라도 먹고 살려고 튀어나가게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환율 전쟁 기미가 그렇게 쉽게 풀려나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 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강해지면 갚아야 될 돈이 앉아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네 화폐 가치를 더 떨어뜨리면 네. 갚아야 될 돈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왕 통화 가치가 낮아진 거잖아요. 네. 통화 가치를 절상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이라도 통화 가치를 다른 나라보다 더 낮추잖아요. 상대적 통화 가치 네. 그러면 같은 신흥국내에서 네. 그럼 상대적으로 쟤는 통화 가치를 살짝 찔끔 낮췄는데도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율 전쟁이라는 게 네. 조금 이어가서 말씀드리면 좀 이게 골 때리는 게 네. 이게 환율 전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셋이 이제 삼겹살 집을 다 한다고 가정을 하죠.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1인분에 5,000원씩 해서 팔고 있어요. 이러면서 간신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정프로님께서 아이 안 되겠다 이건 마진도 안 남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사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는 삼겹살 제값 받겠다 해서 2만 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전부 지금 삼겹살집 하는 1,000개의 삼겹살집이 전부 다 5,000원씩 1인분에 팔고 있는데 정의 구현을 위해서 2만 원을 부르신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프로님이 정의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정프로님이 퇴출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아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본사 뭐 예. 이렇게 딱 간판 걸고 2만 원 하면 더 장사 잘 될 수도 있어요. 명품 그런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2만 원에 한 개. 근데 이제 이머징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 명품이 나오긴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일단 느낌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환율 전쟁 구도에서는요 어느 한 나라가 자국 통화의 절상을 멋대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멋지게 나 혼자 절상, 나 홀로 절상 쉽지 않거든요. 네네. 최근에 보시면은 위안화가 나 홀로 절상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하고 이제 미중 무역 합의 이거 지금 1단계 놔두고 네. 다른 나라들 통화가 같이 내려와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 통화가 같이 절상이 되어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제 나라 물건값이 이제 중국 물건값이 비싸지면 어떡하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 물건 비싸지고 유럽 물건 비싸지고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자국 통화 절하를 가거든요. 지금 네. 달러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국이 미국 달러 대비 강세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수출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럼 이걸 뭔가 다른 곳에서 메워줘야 됩니다. 뭐 관세에서 메워주든 내수 소비 성장을 통해서 메워주든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뚜렷한 클리어한 게 뭐가 나오질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한 줄로 서 있습니다. 통화 절하에서 한 줄로 딱 써가지고 환율 전쟁하다가 중국 혼자 쭉 혼자 위안화 절상하면서 환율은 내려가는 거죠. 네. 이제 툭 튀어나갈 때 혼자 툭 내려와 봤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아무도 안 내려와요. 어? 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환율 전쟁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지금과 같이 위안화가 나홀로 절상 기조 가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건 정리를 해드리면 이머징 국가들은 성장도 박해지는데 네. 환율 전쟁으로 경쟁도 박합니다. 이 상태에서 달러 강세로 부채 부담이 크죠. 그럼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특히 최근에 보시면 인도라든지 네. 이런 데 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이 마른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미국이 나홀로 성장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쪽을 보면서 아, 세계 경기가 좋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서는 이머징 국가들이 쩔어버리는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혹시 네. 우리가 저 네. 환율이 좀 그러니까 저라 아니 환율이 그러니까 낮아지면 네.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높아지면 네, 원화 절상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든 건데 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근데 네. 우리 주식시장은 맨날 더 좋아지잖아요. 환율이 강할 때 원화가 강세일 네. 때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렇죠. 우리 기업이 수출 안 되고 힘들 텐데 아, 예. 왜 우리 저 주가가 올라갑니까? 지금 굉장히 네, 너무 또 긴 것도 네. 여쭤봤으니까 제가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물 경제라는 게 존재하고 금융 경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실물 제조업의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많이 풀어놓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느냐 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제 생각엔 오늘 이거 이 파트 설명하고서 이제 뒤에 세 개 다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실적도 보지만 결국에는 원화의 강세도 같이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원화의 강세를 보고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작은 주식들 있죠. 소형주를 잘 안 사요. 결국에는 크게 변동성이 높지 않으면서 원화 강세에 있는 이익을 갖다 오롯이 취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대형 배당주를 보거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강세가 우리나라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출 기업들 중에서 좀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원화의 강세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플레이어들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강세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화의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힘이 세진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굉장히 좀 긴 얘기가 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요 정도에서 일단 뭐 좀 끊도록 할게요. 짧게 첨언하면 예. 삼성전자 실적이 2008년도 2018년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그 형편없이 낮은데도 그때보다 훨씬 더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냐 이거지. 지금 오원영 팀장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아 이거 원화 환율 또 떨어질 수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뭔가 살 때에 그래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장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요즘도 많이 하는 게 이른바 유동성에 의한 장. 그 유동성이 안으로부터 유동성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유동성이 신규로 들어올 때 환전 수요가 되잖아요. 그럼 원화 강세가 되면서 그 주가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 상황. 지금 같은 상황도 그 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별로 걱정할 게 없네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잘 될 거니까 괜찮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애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괜찮고 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 논리는 또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또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국가들이 한꺼번에 자국 통화의 절상을 가져가잖아요. 네? 자국 통화 강세,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 약세 공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확 회전을 해서 들어와요. 네. 그 장이 언제였냐면 2017년 장입니다. 2017년 장에서는 달러는 미친 듯이 약세를 보였고요. 이머징 국가들 통화는 전체적으로 다 강세면서 네. 이머징 주식이 다 달려갔어요. 이런 장에서는 진짜 원화 강세가 주식시장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2600 달려가잖아요. 네. 사실은 그 장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결국엔 이머징이 전체적으로 통화 강세를 가져가려면 어떤 특정한 나라만 강세로 간 게 아니라 모두가 강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똑같이 눈치를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가장 왁구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큰 건더기들이 자국 통화 강세를 가져가고 다른 나라들이 통화 강세로 따라가 주면 이때는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예, 그런 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장이 이제 이후에는 나타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성장이 조금 주춤을 하고 이머징 쪽으로 성장이 흘러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좀 말이 길게 샜는데요. 네. 이제 세 번째는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성장이 쏠리게 되면서 이머징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요걸 좀 경계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머징의 불안이 커지게 되면은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파월 의장이 역풍이 제일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풍이 뭡니까? 미국 경기는 좋은데 왜 금리 인하하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역풍이라는 건 미국 경기는 양호하지만 네. 유럽이나 중국 같은 이제 다른 나라들, 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역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역풍이 불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네.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말로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지난해 했던 세 차례 금리 인하죠. 그렇죠. 미국 경기가 나빠서 인하한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나라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미국 경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이 두려움. 그게 역풍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 역풍 때문에 미국은 세 차례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리스크는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리스크의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머징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머징 국가가 흔들리는 거는 역풍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역풍을 뭘로 때려 막은 거냐면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때려 막아 줬죠. 네. 예, 그러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리스크 여기서 나옵니다. 페드의 스탠스가 과거하고 바뀌었을 리스크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에는요. 이제 이머징이 흔들릴 때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겁이 나니까요. 페드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경기가 실제로 둔화되는 걸 보기 전에 선제적으로 들어와서 예방주사 놔주는 겁니다. 얘가 독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미리 탁 놔주는 거죠. 아니 얘 걸리지도 않, 아프지도 않은데 왜 주사를 놔요? 예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범죄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도 12월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보험 끝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꽤 비둘기파에 속하는 위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페드 인사들도 얘기하는 게 지금은 지금 우리는 미국 경기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면 상당한 경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상당한이라는 말을 네. 이구동성으로 해요. 참 그 표현이 무슨 유행어도 아니고 다 똑같이 비둘기파들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상당한 변화를 확인하고 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앞으로 만약 낮춘다면 그 얘기는 선제적으로 낮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낮춰야 된다면 실제로 흔들리는 걸 보고 낮춰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은 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좀 관점을 두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페드에 바뀌어버린 스탠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이제 래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지겨워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많은 이게 이제 페드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쟤는 우리가 언제든지 힘들면 약간 멀미하는 기운만 보이면 돈 퍼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야, 저기 주식사. 아니, 저기 현금도, 현금 그거 갖고서 주식 사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에 돈 갚아야 되는데. 아, 일단 사. 그래서 일단 사는 거죠. 네. 일주일 후에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페드 앞에서 이런 거죠. 아, 기통. 그럼 페드가, 왜 그래? 왜? 아, 머리, 아, 왜 돈 줘?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을 퍼주는 거죠. 그래서 5천억 달러를 퍼주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말, 막 이러는 거죠. 그래 연말 아 5천억 하면서 퍼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이렇게 자꾸 퍼주니까 돈을 퍼주면 이제 마음이 페드가 너무 고마워 이게 아니라 네. 아 쟤는 아 이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뭐냐면 돈을 5천억을 퍼줬잖아요. 이것도 한 7일 만기로 퍼준 건데 이것 갖고도 또 투자를 해요. 그럼 아니 미쳤어요. 저기 돈 모자라서 빌린 돈으로도 투자를 해요. 아 또 한 번 신용하면 되잖아. 이번에 오른쪽 아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그럼 또 퍼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페드가요 자금 공급을 훨씬 더 늘린다고 하니까 초단기로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가격이 뛰어요. 이게 아. 이란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금가격이요 1460에서 1560까지 쭉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란 사태 때문에 1600을 뚫거든요. 네. 이게 화룡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란 사태 완화되니까 다 그만큼 내려와 버리잖아요. 지금 금가격이 뛴 거는요 네. 페드가 초단기로 유동성을 공급해 준 게 시중으로 풀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초단기로 자금을 공급하는 이유는 네. 양적 완화가 아니라 장기로 공급하면 대북주 사시니까 초단기로 공급을 해드리면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일단 무서워서. 자꾸 이제 아 이거 대북주 너무 이게 좀. 네네. 아, 또 오늘도 좀 폭망한 느낌. 아니, 네, 좋아요. 좋아, 계속. 지금 시간이 네. 아, 시간이 부족해. 네, 시간이 네, 얼마 네, 괜찮아요. 네, 일단 네, 그럼 일단 중간에 꼭 6번까지 오늘 꼭 안 해도 네,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저 3번까지만 해도 돼.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좀만 진행을 해 보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싫어하시겠지만 대신에 뒤에 이제 5, 6번이 뭔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6번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6번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제 아 이제 대북주 사시니까 네. 대북 이제 저기 장기로 빌려드리면 대북주를 사시니까 초단기로 빌려드렸던 건데 이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얘는 아 이거다 대북주 사신 다음에 사고 쳤어요 그러면 괜찮아 하면서 돈을 풀어주는 거죠. 이건 이제 너무나 많이 본 거죠. 그럼 또 풀어주면 또 그걸 갖고 또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단기로 해더라도 이 자금이 흘러나가는 건 이제 보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페드를 약간 좀 호구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보게 되는 원래는 돈 파이트 페드라고 해서 페드는 경외의 대상이었는데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시장이 지금은 페드만 보면 아 이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아프척만 하면 금방 예 돈 그러면 주니까. 돈을 갖다 때려 부어주니까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쟤는 호구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만 아픈 신용하면 돈을 계속 퍼줄 거야. 근데 페드는 얘기하죠 연말이었으니까 퍼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유 몰라 그런 얘기 언제든지 해서 예전에도 뭐 양쪽은 아니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볼 때마다 이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머리 아픈 척. 근데
12월 달 그 FOMC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의사록이 지난 1월 2일 날 발표됐습니다. 거기 좀 이게 좀 살벌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뭐예요? 거기 첫 번째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첫 번째는 연준 이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지금 금융 안정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은 이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라는 말이 네. 그냥 뭐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산 버블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예를 들어서 버블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버블이 터졌을 때 금융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 안정을 위협을 하는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페드 네. 인사들 속에서 이번 회의록에서 공식적으로 실립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레퍼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레퍼 시장에다 돈을 많이 뿌려줬었는데 네. 이 돈을 정확하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미드 제뉴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뉴얼이가 1월이고 미드는 1월 중순이잖아요. 지금이는? 예, 1월 중순부터 레포 시장에 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줄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다 무슨 얘기를 표현하냐면 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어가야 돼. Sum of the amoun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the amount라는 거는 자기들이 풀어준 레포의 그 큰 금액 있죠. 네. 5천억 이렇게 풀어줬으면 그중에 일부만큼은 4월까지는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텍스를 내야 되거든요. 미국은 4월 달에 종합 텍스를 많이 내요. 4월 달에 텍스 낼 때까지 그때까지 일부는 유지를 하면서 레포 오퍼레이션을 해주겠지만 네. 나머지는 줄여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 좀 보세요. 우와 레포 공급을 4월까지 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5천억씩 계속 4월까지 계속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5천억 중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는 남겨놓고 4월까지 가면서 나머지는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 걸 하죠. 언제부터 미드 제뉴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 1월 9일부터요 네. 살금살금 야금야금 밑장 빼기 하고 있어요. 레포 시장에서 아, 이제 그래요? 패드가 조금씩 이제 자금을 갖다가 이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IOER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IOER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데 이제 이걸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네. IOER은요, 네. 그냥 이게 지금 댓글이 아주 살벌하게 달릴 것 같습니다만, IOER은 그냥 영어로 하면 interest, 어차피 영어네요. Interest on excess reserve라고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다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지만, interest on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부과하는 이율이라는 뜻입니다. 네. 어디냐면 excess reserve라고 해가지고 초과 지준에 부과하는 이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초과 지준이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어디에 부과하는 이자는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 초과 지준이 뭔데 은행들이요. 은행들이 원래 중앙은행에다가 박아둬야 될 지준금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네. 언제든지 고객들이 자금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서 빼서 줄 수 있도록 네. 법정으로 너가 받은 은행들 너희들이 받은 예금에 얼마를? 예를 들어 뭐 5% 정도는 네. 지급준비율로 박아놔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법정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갖다 예치를 하게 되면 걔를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때려 부어주잖아요. 그럼 이 돈이 나오면서 시중은행들이 초과 지급준비금에다가 돈을 갖다 박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돈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약간 버블기가 일어나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질러버리려는 경향들이 생기죠. 네. 대북주 투자한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은행들이 막 대출을 해주면서 이 돈이 막 풀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거대한 자산 버블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양적 완화를 병행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IOE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은행들의 초과 지준에다가 이자를 줘요. 은행들한테는 너희들 여기다가 우리 중앙은행 통장에다 돈 박아도 돈을 이자를 좀 부과해 줄게. 지금 얼마 부과해 주고 있냐면 1.55%만큼 금리를 주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네. 은행들한테 주고 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은 어떠냐면은 굳이 밖에다 대출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1.5% 이자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안전하게. 예. 너무나 안전하게. 예, 너무나 안전하게. 다만 언제 이 돈이 빠져나가냐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이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그때는 빼서 질러버리겠죠. 그래서 시중에 예를 들어 자산 버블이 세지면 야 1.5%가 뭐야 지금 빨리 빼 한다면 이렇게 막 질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IOER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IOER 금리가 1.5%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1.65%로 인상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한테 더 많은 이자 줄 테니까 최대한 자금 남겨놔 시중에 풀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금융 안정을 갖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미드 제뉴어리부터는 레포 시장에 뿌려졌던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될 것 같아. 단 4월까지는 1분 남길 거야. 세 번째는 IOER 금리를 올려서 은행에서 방만하게 돈이 빠지는 걸 좀 막아봐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에 너무 많이 뿌렸던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프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면 이 호구는 돈을 할 때마다 돈을 계속 풀어주는 거네. 연말이라 풀어준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척 할 때마다 돈을 풀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풀려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 감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긴장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그냥 1, 2, 3, 4를 갖다 조금만 정리하고 5, 6번을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재정 문제, 재정 적자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향후에 유동성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말씀드리면서 무역 적자는 무역 분쟁을 갖다가 2라운드, 3라운드로 이어가게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새로운 무역 전쟁을 만들어낼 가능성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무역 적자 이제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와서 미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 지릅니다. 성장이 미국으로 쏠리다 보면 성장에서 소외되는 이머징 국가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역풍이 미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리스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세 번째 리스크는 사실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때의 동력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페드가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면서 해결을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그 가능성이 이게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레포 시장에 유동성 많이 뿌려주고 있잖아. 괜찮잖아. 얼마나 지금 호의적인 사람이야. 베스트 프렌드의 베프.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이 베프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분들은 그냥 뭐냐면 떡 줄 사람은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든지 그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 안정에 대한 단어 두 번째는 이제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겠다. 미드 제뉴얼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IOER을 인상한다라는 말씀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후에 또 5번하고 6번은 이제 그냥 테마만 말씀드리면은 유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 이 빙산으로 치면 빙산 바다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에 있는 훨씬 더 큰 빙산이 과연 더 단단하게 강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슬슬슬슬 녹으면서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그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빙산을 받치고 있는 더 큰 빙산이 조금 훼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유가 얘기는 저랑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건영 팀장님 다음 주도 화요일에 모실까요? 네.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에 모시도록 하고요. 함께 해 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